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바쁘신 와중에 우리 앤디님, 안 정영학 바빠요. 박사님, 예. 그다음에 우리 피터리 지사장님, 네. 예. 새롭게 론칭되는 또 포르투갈 심포니 프로젝트 아마 관심이 요즘 많으셨어요? 예스에서 사실 먼저 이 처음 아유. 게시를 이제 두개 유닛을 이 저희가 팔아주셔서 네, 아유,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다행히도 좋은 고객님들이 또 이걸 네. 원하셔가지고 예, 지금 계속 팔로우 잘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좀 같이 네, 해주세요. 파이팅 도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좋은데.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서 좋은 물건들 그런 유닛이 남아있으니까 또 중간중간 저희가 또 팔로우 해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열광적인 심포니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하나하나씩 오늘 좀 피터님과 앤디님과의 고객 입장에서 물어볼게요. 주변 환경이 되게 좋은 편이잖아요. 네. 예, 매물하면 뭐 부동산은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위치, 예, 로케이션이 중요한데 주변 환경을 또 모르시는 안 가보신 분들도 네. 있으니까 저희는 또 갔다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피터님께서 자세히 좀 예, 해주세요. 일단 구글 지도에 포르투 검색하면 저희 프로젝트 바로 위에 포르투라고 써 있습니다. 네, 맞더라고요. 네. 정말 심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센터 중에 센터. 더 이상 센터일 수 없다. 네. 라고 할 정도로 가운데에 있는 곳이고요. 포르투의 주요한 그런 편의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어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까사다 네, 뮤지카라는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그 건축물이기도 하고, 포르투의 모든 문화 행사, 뭐 콘서트, 뭐 네. 그 공연, 오케스트라 모든 공연이 다 여기에서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포르투 전역하고 이제 공항하고 네. 또 스페인 가는 네네. 그 노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카사다 뮤지카 바로 뒤에 말씀하신 뭐 걸어서도 뭐한 그렇죠. 3분, 네, 뭐 뛰면 1분도 안 걸릴 정도의 거리에 일단 전철역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철역은 5개 노선이 다 모이는 그러게요. 그 어떻게 보면 환승역이고요. 예. 바로 그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면 시내 시외 버스가 거기에서 다 뭉칩니다. 저는 또 네. 여자라 그런지 그 심포니 중심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쇼핑센터가 또 관심 많으세요. 한번 그리고 읊어주세요. 백화점 네.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이미 현재 있는 데가 이제 페닌슐라 부티크 백화점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부티크 백화점이고 그 옆에 시다데도 폴토. 폴토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더 이제 자라나 이제 좀그 어떻게 보면 서민 브랜드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백화점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엘코르테 잉글레스라는 백화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백화점은 전 세계에서도 3위의 그렇죠. 백화점 체인이고요. 유럽에서는 단연 1등하고 1등. 있는 백화점 체인이에요. 예. 근데 그 백화점이 그냥 단순한 백화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합 문화 백화점으로 센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한 정말 모던 리빙을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게 자리 잡게 되고, 또 바로 앞에 또 푸드마켓이 네. 엄청난 사이즈로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조그만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식료품점도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개의 식당과 카페 등뭐이 포르투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 만나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만날 정도로 아주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요번에 주변 환경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부동산 매물 가격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가 총 18개의 그렇죠. 유닛을 가지고 있고, 싱글로, 그러니까 하나만 사서 35만 유로가 넘는 네. 유닛은 총 6개만 그렇죠. 맞아. 딱 있고요. 네. 나머지 12개는 다 이렇게 붙여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번들로 해서. 네, 두 개씩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프로젝트 자체에는 거의 다 원베드룸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렌트도 여기는 되게 쉽게 나가는 완전 메인 센터고요. 네. 말 그대로 심포니의 공실이 생겼다. 그러면은 포르투가 아주 큰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죠. 또
궁금한 거 있죠. 제일 네. 중요한 거 이제 매물가였는데 부동산 속에 집 속에 가구가 포함인 건지 네. 어디까지 포함된 건지 네. 또 궁금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가격들은 퍼니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퍼니처 가격은 풀 퍼니싱을 네.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만 유로에서 만 오천 유로 네.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퍼니싱이 되는데 이 퍼니싱이라는 수준이 뭐 가구, 침대 뭐 이렇게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포크랑 나이프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정도의 퍼니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키친에 들어가는 네. 기본적인 스토브나 뭐 그 네. 냉장고 그리고 디시워셔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까지 네. 네, 거기까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잔잔한 거는 그렇죠. 또 원래 네. 또 본인들이 또 취향에 맞춰서 맞습니다. 또 세팅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PT님 네. 제가 이제 그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고객분들이 보통 이렇게 물건을 부동산을 갖다 살 때는 네. 뭐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했을 때 내 물건을 갖다가 정당한 가격을 샀을까 그게 네. 항상 걱정하잖아요. 네. 그 면에 봤을 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이 신품이다. 저희가 주변 시세를 항상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비싸게 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 파는 거면 결국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바가지 썼네 라는 얘기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포르투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보아비스타는 네. 절대 싼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심지어 오피스 렌탈 가격도 다운타운 가격보다 보아비스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다만 그 비교를 하실 때 혼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 케이스예요. 고객분이 저한테 여기는 원베드가 듀플렉스 똑같은 듀플렉스인데 뭐 스퀘어미터당 2,500불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예,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제가 어딥니까? 라고 해서 지도를 봤더니 저희하고 한참 떨어진 안쪽으로 예, 한참 들어간 곳이었던 거예요. 포르투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정말 핫한 그 이 부동산 그 스트리트하고 좀 그렇죠. 많이 떨어지는 데하고 네. 거리 차이가 심지어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부동산은 오르는 데가 오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싼데 좀 더 그 이 좀 더 저렴한 곳 약간 이런 데를 찾으시는데 골든비자만을 위해서 나는 시세 차익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싼 거 할래.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우리 고객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골든비자를 하시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고 싶거든요. 시세 차익도 많이 생겼다, 고맙다, 뭐 이 골든비자 뭐 공짜로 한 거나 다름없네 약간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고 싶지 그거를 나중에 와서 뭐 그 시세 차익은 네가 다 먹고 약간 이런 얘기 저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고객분들은 할 때 항상 네. 내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네. 중간에 어떻게 끼고 나면 에이전트가 끼든지 하면은 좀 더 거기서 거품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네. 것 같아요. 이 주거용도 있고 이제 임대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심포니는 현지인들한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럴 경우 이제 렌트를 줄 경우에 내가 또 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렌트 수익률이 얼마인지 네. 그게 따른 이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지 네. 뭐 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네. 가능한 많이들 궁금하셨어요? 저희 이 로컬에서 포르투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동산 업체가 저희 파트너로서 네. 이것을 임대 관리를 다 해줍니다. 직접 해주잖아요. 네, 직접 다 해주고 관리비는 한 10% 정도 수준, 그냥 일반적인 수준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셔서 이 임대 관리까지 전부 다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고 여기에 오늘 제가 네. 굿뉴스 하나 더 추가.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심포니 전체를 네.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들이 전부 다 같이 동의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냥 전체적인 네. 거니까. 전체적인 거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전체적인 거를 이미 승인한 걸로 팔려고 하니까. 네. 에어비앤비도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수익형 렌트도 할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거주하고 싶다 가족과 그것도 함께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가능한 거죠? 자, 이때 네, 좋네요. 수익 성이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네, 네. 궁금해서 일반 렌트는 네. 말씀드린 대로 한 4, 5% 정도면은 그렇죠. 그냥 좋은 형태의 렌트인데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했을 경우, 그리고 다시 관광이 돌아왔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뭐 7에서 한 10%까지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고객분도 있지만 저도 욕심이 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네. 골든 비자가 목적인데 플러스 부동산까지 같이 갖는 거잖아요. 네. 한 5년 후에 영주권 취득할 때 돼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 또 시세가 좀 더 오르면 좋겠다. 맞아요. 그럼요. 네. 그랬을 경우에 심포니 어떨까요? 유럽에서 코로나 끝나고 가장 빨리 활성화될 곳 네. 중에 단연 포르투갈이 맨 상위에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코로나 바로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탑5에 포르투갈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거기에 한국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 부동산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에 뭐 다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주식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굳이 골든비자 아니더라도 저는 포르투갈 투자하면은 좋은 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객분들은 영주권도 진짜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이 이제 시세 차이도 받아주시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하는 데는 이제 건설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네. 대략 어느 정도,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네. 완공 기간. 이 완공 기간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 심포니 프로젝트는 앞에 어떻게 보면 파사드만 놔두고요. 네. 뒤에 있는 그 건물, 지금 현재 건물은 네. 내부를 그냥 아예 다 철거를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맨 밑에 층에서부터 한 층씩 콘크리트로 올라갈 겁니다. 그게 재구축 수준이에요? 뒤에는 완전 새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한 층씩 올리는데는 이 보양의 시간이 걸려서 보통 한 층 올라가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총 이제 4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층 올라가는 데만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사하는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수준. 거기에 저희가 뭐 공사 이 허가 시에 네. 등록하고 네. 뭐 기타 등등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네. 20개월에서 넉넉 잡아 24개월 보는데요. 24개월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네. 하여튼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 그렇습니다. 거. 예를 들어서 네. 고객이 계약을 해갖고 본인 소유에 이제 다 등록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아까 한 20에서 24개월 걸리는데 네. 완공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엔디님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고객들이 하는 질문이세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시 행사하고 시 공사가 네. 포르투에 있는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에요.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그 포토바이샤라고 네. 워너드레 도모스라는 곳에서 이것을 개런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의 그 절차에 따라서 공사비를 분산 지급하기 때문에 네. 이 공사 업체를 중간에 바꾸면 됩니다.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이 공사를 하는 곳이고 지금 네. 현재도 포르투 안에서만 지금 8개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공 보증해주면 뭐 완공 보증에 대한 보증서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보증서라기보단 계약으로요. 네. 그 공사 기간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고요. 이 시간을 못 지켰을 때 페널티 조항이 다 들어가고요. 모든 그 보안이 저희 이 변호사 통해서 네. 아주 꼼꼼히 만들어놨습니다. 라티튜드에서 이제 사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엔디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죠. 오픈해서 라디오튜드에서 네. 제공을 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하빌라든 또 이번에 나온 심포니든 보면은 고객님들이 직접 네. 본인들이 나 보고 살래. 매물은 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가는 게 좋은지 답사를 네. 아니면 여기서도 물론 지금 사시는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의견 한번 주세요. 심포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거의 새로 짓는 거예요. 네, 거의. 예. 네, 그 뭐 앞에 그냥 얼굴만 있지. 아예 뒤는 그냥 아니, 다 흙으로 새로 심포니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네, 새로 짓는 말씀대로. 거. 네. 네. 그러니까 새로 짓는 수준의 이런 프로젝트들은 가서 보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서 보면은 폐허예요. 사진을 찍어서 네, 그냥 폐허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포니를 보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그냥 위치 애드레스 보시고요. 네.
주변에 뭐 있는지, 예, 그리고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이런 거 맞아. 보시면은 되는 거지. 가서 보신다고 나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 네. 옆에 보면 리맥스도 있고 반지하 같은데 그럼요. 그다음 네. 또 아파트도 깨끗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심포니 만약에 완공되면 부가가치는 뭐 밸류는 네. 집값의 밸류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치도 엄마 아파트 지금 보고 좀 나중에 하면 이거 항상 이슈가 되거든요. 재건축. 그럼 잠실 5단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수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위치상으로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재건축 승인 받고 그렇죠. 공사하기 전에 사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어, 딱 맞네요. 네. 두 분의 그 예, 매칭이 잘 돼 있네요. 네. 또 이제 급해요. 저는 뭐냐면 2022년 내년 네. 1월 1일부터는 골든비자 이민법 제도가 바뀌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익히 아시고 상담을 오세요. 그러면 골든비자의 정책이 바뀌는데 그럼 과연 언제 부동산을 언제까지 매입을 내가 초이스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되냐. 네, 그거 질문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수속을 계속 해보다 보면은 네. 어떤 고객은 한 달 안에도 끝나고요. 그렇죠. 케이스가 네. 다양하니까. 어떤 고객은 뭐 네다섯 달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세스 타임이라는 것을 저희가 딱 정해놓고 이거면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네. 나쁜 케이스가 나한테 안 걸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이제 은행 계좌 오픈의 시간을 많이 맞아. 소요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 금융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이슈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6개월, 6월 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네. 사실. 네. 오늘 이렇게 심포니에 대해서 또 얘기 많이 나눠봤고 또 저는 심포니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두 분의 말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매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라 경험 있는 이민 컨설턴트와 또 디벨로퍼 또는 세무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임무들을 하는 그런 중책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해외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는 해외 이민 업무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고 처음 초짜는 굉장히 맞죠. 예, 되게 힘듭니다. 변호사조차도 여러 그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현지 변호사 또는 저희가 이제 우리 같은 에이전트는 이제 중간에서 팔로우도 고객님들과 당연히 해드리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건 현지와의 그런 커넥션이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또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기 이전에 제가 볼 땐 그런 거 중간 체크를 꼭 하시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더 중요합니다. 예, 예스와의 계약서도 중요하지만요. 아까 매물에 대한 디테일한 계약서 앤디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결국에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같이 라디튜드와 또는 예스가 같이 봐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그 시점에서 같이 공유해드리고 오픈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심포니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시리어스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오늘 농담 별로 안 했는데. 네. 이거 심포니 또 뭐 대박 또 네. 나겠는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예스와 또 네. 중요한 고객님들 이렇게 계속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